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부활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이 죽음을 이 땅에서 승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기까지 성령님 계시기에 저희 희망을 걸고 다시 그 터널을 향해 돌진합니다. 전구하신 어머니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 이제 오늘서부터는 성화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동안 의화론 가지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이제는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성화를 거쳐서 구원에 다다르느냐, 그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느님의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순회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전반적인 것을 크게 다뤘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서부터 8장까지 6, 7, 8은 그렇다면 의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의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거칠 거냐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배제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해서 허탈 허무해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요. 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며 사도 바울은 성화의 과정이 꼭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서 광야의 한가운데인 어디? 가데스를 통과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옵나이까? 예,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성화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5장은 로마서 1장부터 5장은 의화론인데 의화론은 구원의 기초, 구원의 기초와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5장의 의화론은 구원의 기초와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론인데 이 성화론은 이 앞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누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도라 그래요. 구원받은 물이,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누리는 특권인 거야 이게. 왜 특권이냐, 이건 특권이자 축복이자, 특권이자 축복이자 하나의 뭐냐면 소득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성과라는 거죠.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느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누릴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는 소득, 이런 것들이 성화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화론에서는 구원의 기초와 본질을 설명하고 싶다면, 성화론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디카요 순회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그 특권을 누리며 소득을 얻을 것인가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사실상 하느님의 의가 구원의 뜻을 세우고,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하느님의 의가 구원의 뜻을 세워. 근데 이 구원의 뜻을 세우고 그 하느님이 속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속량이라는 방법을 이제 선택하셨어요. 구원하는데. 그리고 그 속량의 방법에 속죄 제물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그러죠. 이 얘기를 묵시록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래서 결국은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야.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말하면 그 구원받은 백성의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교회 백성은 그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5장 8절 보세요. 5장 8절을 보시면, 5장 8절에 그런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의인인 적이 없는 거죠. 아담의 원죄 이후에 우리는 의인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또 원죄를 사실상 십자가가 아니면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의인이 아니고 죄인 상태 있을 때부터 하느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이 증명됐다는 거야.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실 의인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큰 사랑이 아닌데,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당신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셨고, 결정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보면은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 그래서 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게 죄론 중에서 그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말이 일종의 죄론이잖아요. 근데 이 죄론이 바로 그냥
공로 없는 구원, 너 넘어가는 이거 자체가 그냥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거 자체가 그냥 의화론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냥 의화예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그냥 뭐다? 그냥 그게 의화다. 아무것도 안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구원 앞에 좌절하느냐. 구원이라는 거 앞에, 구원 받음이라는 거 앞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나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구원받은 백성 맞아? 내 지는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구원 앞에 우리는 사실 때때로 좌절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근데 구원 앞에 하는 그 좌절 말이에요. 그 좌절 자체가 왜 좌절을 하느냐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느님의 사랑, 증명된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 의화를 벗어나면 구원 앞에 좌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공로가 다시 살아나고 내 안에 나의 의의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하느님의 의의가 나 구원한 거예요. 내 안에 의의가 나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요 앵두 같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만큼 내 영과 내 생각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내 몸도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 우리 있죠? 그런 거 있죠? 유행가 가사인데 그게 사실은 뭐 그 뭐 복음 그것이 그 이게 그 신앙 고백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 가사가. 근데 이제 뭐 그 조성모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히트를 친 거지. 원래 그거를 쓴 사람은 그게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 그런 것처럼 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분명히 교리적으로 알아. 하느님의 의가 날 구원한 거를. 근데 구원 앞에 왜 좌절하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의의가 다시 살아날 때.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고, 또 교만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있구만, 내가. 그러니까 올라 앉아있으면서도 나는 그 꼭대기에 올라 앉아갖고, 어떻게 앉아있느냐? 겸손, 이러고 앉아있어. 자기가 앉아있는 장소는 교만 꼭대기야. 근데 되게 웃기죠, 우리. 어느 한편을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요. 어느 한편을 생각하면 아이고 쯔쯔쯔 불쌍하기도 하지만 참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제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어? 응? 응? 아 그래서 구원 앞에 좌절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죠? 구원 앞에 좌절은 내 의가 살아나고 내 공로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공로가 있어요. 기도를 했다든지 사순 철야를 했다든지 어떤 이런 나름대로 난 하나님한테 뭘 했어. 봉헌을 했다든지 내가 어떤 희생을 했다든지 사명을 감당했다든지 내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어요. 그게 나한테 자 공로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하느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느님이 영광으로 받아가셨다면 이미 봉헌은 뭐예요? 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봉헌이에요. 이제 나한테는 그거에 대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공로로 왜 남아있느냐? 하느님한테 영광을 올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고 나면 하느님께 봉헌돼서 올라간 건 영광이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나한테 남아있는 건 공로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공로에 휩싸이고 또 그 공로에 내가 빠져들어서 내 의의가 살아나기 시작하며 공로가 쌓이면 의의가 되거든요. 내가 하느님보다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그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으면서 내가 내 눈과 이 얼굴의 모드는 전부 겸손 모드를 하고 있는 거야. 겸손. 요거 겸손.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닫죠, 내가. 아, 나 겸손 모드만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구원의 목마름이라든지 구원 앞에 어떤 공로의식 때문에 의화된 것 때문에 나의 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막 움직이면 내가 좌절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해서 구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우리가. 공로나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니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는 우리한테 그런 죄성이 있어요. 다시 공로로 가. 다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40일 철회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밤잠 안 자고 내가 몇 킬로가 빠졌는데 그런 거. 오히려 살찌죠. 40일 철회하면 살찌지 않아요? 밤마다 간식 먹으니까 살찌죠. 그러면서 그 사실상 그런 어떤 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러면 뭐 무슨 문제만 생기고 감정적인 거 건드려지기만 하면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안티 엑소더스라 하잖아요. 우리 안에 반대로 이집트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그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믿음이 안티적인 부분 안에서 안티적인 출애굽, 환출애굽이라고도 하고 반출애굽이라고도 하고 환출애굽이라고도 해요. 돌아갈 환 갖고 환출애굽, 반출애굽 이 부분 안에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안티적인 엑소도스, 안티적인 출애굽의 현상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느냐면 우리가 하느님은 우리한테 주신 우리한테 주신 구원의 통로인 이 믿음이 하느님 입장에서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거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 로마서를 들으면서 상당히 격려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위로가 많이 될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폭로됨과 동시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불쌍한 존재를 내가 끌어안고 인정하는 거는 치유예요. 근데 그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불쌍한 구제불능의 존재를 밀쳐내는 건 상처예요. 나에 대한. 근데 여러분 오늘 끌어안고 그 존재를 나의 또 다른 그 구원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못난 나의 모습을 여러분 끌어안고 다독거리고 오늘 위로해 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뭐 평상시에도 잘 듣죠. 가끔씩 주무셔서 그렇지 잘 들으십니다. 잘 들으시죠. 오늘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도를 많이 안 나가겠습니다. 진도 많이 안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숙이 집어보고 싶은데 자 믿음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통로의 믿음은 절대적 믿음이에요. 이건 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믿음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우리는 절대적 의도, 절대적 사랑도, 절대적 믿음도 우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우린 그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우린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린 몰라. 왜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완전한 믿음, 또 완전한 어떤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는 본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 믿음, 완전한 믿음이 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언어적 개념 안에서 그 믿음을 정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반출애굽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첫째, 조건에 따라 이 믿음이 변해요. 오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또, 조건에 따라 믿음의 두께가 달라져요. 또,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시대와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생겼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자 두꺼워질까요? 얇아질까요? 얇아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건과 대상과 환경과 사건과 이런 것에 따라서 믿음이 두꺼워졌다 넓어졌다 하는 거야. 근데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이걸 좀 굳이 조금 이건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용어의 표현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화론적 믿음이라는 말을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 용어예요. 상식적인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좀 도움되실 것 같아요. 진화론적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변화가 있단 말이야. 믿음이 이렇게 더 발전하기도 하고 믿음이 더 어떻게 후퇴하기도 하고 진화. 그럼 진화는 시간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경험한 만큼만 믿음이 두꺼워져. 내가 응답받은 만큼만 하느님 믿습니다가 나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적, 이 용어적 개념이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진화론적인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이고 진화론적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좌절을 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어요? 지금 한번 조금 이게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봤지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자, 세례받으면서 교회가 뭘 주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신 하느님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을 끊어버리시면 끊어버립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족한 내 모습, 믿음이 너무 도화지처럼 그냥 얄팍한 믿음, 그런 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시간이야? 품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요. 그래. 그런데 내 안에 불신앙에, 불신앙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나의 또 다른 자아에게, 그래,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래, 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 머리 자기 쓰다듬는 거 덜 기분 나쁘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아, 또 쫓아 해보세요. 그래. 괜찮아. 그런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아멘. 그치요? 우리가 근데 그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진화론적이고 조건과 상황과 시간과 또 때로는 대상과 환경과 이런 거에 따라서 얇아졌다 두꺼워졌다는 믿음이 오로지 하느님의 완전한 믿음, 하느님이 주시는 완전한 믿음,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쓰셨던 그 절대적인 구원의 통로의 믿음을 향해서, 하느님 나라의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어찌 생각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하느님 나라 믿음으로. 명예와 권력이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지해야 돼 라고 명예와 권력에다 뒀던 그 믿음이 하느님 말씀 붙들고 가는 믿음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럼 그 믿음은 아까 제가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진화론적인 믿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진화론적인 믿음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알량꼴량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응?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편안하게 얘기하면 뭐 그 진화론적인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학적인 얘기고, 굳이 이렇게 뭐 어떤 인문학적인 용어를 만들자면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량꼴량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알량꼴량한 믿음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10원 빼기 1원밖에 몰라요, 사실은. 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스운 얘기지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알량꼴량한 진화론적인 믿음, 상대에 따라서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믿음,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움직였다가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알량꼴량한 그런 믿음은 경험과 지식의 바탕이 되는 세상적인 믿음은 사실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한마디로 말해 그러면 10원 빼기 1원이야. 그 정도 개념밖에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해하세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그런 알량꼴량한 믿음밖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올라가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 신앙의 신비 안에서 내가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 하느님 나라에다가 내 믿음의 뿌리를 옮길 수 있냐는 거지. 그 얘기를 6장에서 8장은 그 얘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줬지 않냐. 그래서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특은 안에서 너희들이 그런 알량꼴량한 믿음이 진화론적인 믿음이 또 완전한 불완전한 그 믿음이 극부적인 그 믿음이 완전한 구원의 믿음이 하느님 나라로 그 믿음의 뿌리를 옮길 수 있는 에너지는 성령께서 하실 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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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뭐를 꽉 붙들어라. 성령님을 꽉 붙들어라. 성령님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은총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며 성령의 은총이 막히면 은혜도 막히며 성령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도 귀가 안 뚫리며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톨릭이 이게 성령 그 쇄신의 무브먼트가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막 뭐 그냥 막 이렇게 밀어내고 거부반응 가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있지요. 있지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은총을 붙잡지 않고는 믿음조차도 내 알량꼴량한 믿음이 그 완전한 하느님 나라의 믿음으로 뿌리를 옮길 수가 없대잖아요. 그 얘기를 6장부터 8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기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다른 신심단체보다요, 성령 기도에는요,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마귀가. 왜? 가장 프로펠러가, 이 어떤 구원의 프로펠러가, 은혜의 프로펠러가 강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기도에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탄식된 기도와 내 육을 뛰어넘는 기도 가운데 하느님 나라의 베일을 젖히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기도가 공격을 이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눌리거나 영적인 소위 말해서 영권에 대한 부분이 그 영향을 받는 어둠보다 약하면 약하면 여러분 확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도 징그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전부 끌려다니니까. 그럼 여러분 공동체와 재단은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희생도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미 와서 치유받고 쏟아놓은 쓰레기를 다 치울 수 있는 종량제 봉투에 다 담아서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걸 막음 기도라 그러죠.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성령 기도에는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성령 기도에는요 그냥 가만 내비로 둬도 그냥 스스로 자멸합니다. 기도만 안 하면 돼요. 기도줄만 끊으면 돼요. 기도줄만 끊으면 다른 신심단체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별히 민감해요. 성령기도회가. 성령기도회가 특별히 민감해서 기도줄만 딱 끊어버리면요. 분열 딱 시켜갖고 기도만 못하게 감정적으로 싸우느라고 기도 못해.
어? 이해가 되세요? 그 단체장과 거기 밑에 있는 그 부원들이 서로가 이것 갖고 싸우고 저것 갖고 싸우고 의견 분열 때문에 싸우고 서로 싸우다가 기도 못해요. 기도만 못하게 기도줄만 딱 끊어버리면 그냥 가만 내비로 둬도 시간 문제예요. 자멸하는 건.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뭐다? 성령 기도에다. 그래서 여러분 6장부터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성화론과 연결시켜서 굉장히 많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다락방 설교라 똑같은 거예요. 성령론을 다루는 거예요. 6장부터 8장은 성화론 그러면 성령론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셨고요. 자, 그러면 6장 2절 보세요. 6장 1절 아직 안 읽었죠? 참, 예, 6장 좀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까지만 우선 하고요. 거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는 앞에 거하고 연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9절 보세요. 앞에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이 말은 흙의 아담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듯이 이 소리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러면 새 아담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한 그 순종 때문에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이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율법이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 소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들어왔다. 그 말은 죄를 많이 지면 은총이 많다. 그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편안하게 다시 바꾼다면 죄의 회개가 많은 곳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내막인지를 조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 볼게요. 거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20절에 율법이 들어와 그러죠. 그 율법이 들어와 할 때 그 율법이 들어와를 박스 쳐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면 그쵸?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의 거울 앞에 서보면 그렇게 되면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랬잖아. 자 율법의 거울 앞에 섰어. 그럼 절 보세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범죄가 많아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그 소리는 내 안에 들었던 죄를 그냥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의 거울이 없을 때는 몰라. 내가 만 가지를 갖고 있고 천 가지를 갖고 있어도 몰라요. 근데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건 이거예요, 웃긴다.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훈련하기 전에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결과 정결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전에 그냥 그런 훈련이란 개념이 없이 그냥 살았을 때 그때는요 죄라고 몰라서 못 느끼는 것도 있고요 알지만 내가 그걸 그렇게 절박하게 통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비추기 시작하면 어머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많이 아파하셨겠네, 그런 통회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 죄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율법이 들어와서 날 비춰주니까 원래 없었던 죄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있었던 죄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예요. 있었던 죄가 드러나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내가 깨닫는 게 은혜죠. 우리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이 얘기는 답이 없겠다.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진짜 많습니다. 혼자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딴에는 궤변적인 논리가 있어요. 자기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궤변적인 논리를. 그쵸? 우겨대는 데는 방법 없어요. 예? 그래서 어때요? 천국을 본 우리보다 천국을 못 본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우겨대는 데 방법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물러서잖아.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 그때 답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야? 그래,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왜? 성령이 율법이 들어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비춰져서 죄를 알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나 이렇게 내 인생, 내 영혼이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 있을지도 모르겠다까지만 가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있다까지 안 가도. 근데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다 벌어온 돈인데 왜 밥상머리 앞에서 꼭 성부와 성자를 찾는 거야? 반 농담식으로 우리 바울에서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 이 콩나물도 요 김치도 내가 다 벌어와서 밥상을 당신이 차린 거니까 그럼 뭐라 할까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 이름이 어렸을 때 준이, 신준이인데 준이라 그랬어요. 준이 아빠와 당신 이름 대고 다 집어넣고 준이 아빠와 준이 엄마와 우리 모두 그때 딱 애 하나 낳고 둘이 살 때인데 그 개념이 얼마나 웃겨요. 그쵸? 근데 그 본인은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생각 안에서는 그래도 다 당신도 수고했고 나도 수고했고 애도 수고했고 다 사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수고를 돌리며 감사기도를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야? 모태 신앙인데도 그래요. 모태 신앙인데도 당신이 신앙이 없으니까 객제 일찍 나와갖고 그게 사느라고 이제 엄마 아빠는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그게 열심히 하시고 그랬어도 그러니까 4대째 믿는 집안이면 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이제 들으면서 그때 내가 그 지금만 같으면 제가 그래도 뭐라고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는 것도 적고 나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 그래서 그렇다고 또 교리를 배워서 세례한 그래도 그 상황이 세례한 사람인데 아이고 당신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준이 아빠와 준이 엄마와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뭐 어떻게.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다음에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것도 그 줄기차게 하긴 또 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또 하시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내버려 두더라고. 자기는 그게 옛날에 엄마도 맨날 그렇게 성어를 그러시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 응? 그게 그러니까 그 밥상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밥상을 놓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땐 그 양식에 수고한 사람들한테 그걸 돌려야 되지 않냐 이거야 자기는. 근데 그게 얼마나 그럴듯해요. 어?
그쵸. 세상적으로 이 얘기가 말이 되죠, 그게. 감사를 하되 그런 감사를 해야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자 이렇게 하냐 이거지. 근데 그것을 제가 나중에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할지도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그래서 말아버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 가질 수 있겠구나. 그쵸? 하느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하느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공소회장이고 어? 그 공소에서 일하시고 엄마도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객지 나와서 맨날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어쨌다 방학 때나 가고 그러니까는 성당도 안 나가고 이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생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못해야 말만 못해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래도 내가 모태신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배반도 못했잖여 그러더라고. 그래도 자기 개신교를 안 가고 절에 안 갔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참 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제 이야기들인데 그게 그런 것들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 내가 지금 그런 얘기하면 혼자 자기가 이제 그 얘기 하지 말래 창피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막 믿음이 깊고 뭐 성령 체험이 깊고 그렇진 않아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자기도 이제 성경도 읽고 뭐 이제 교리에 대해서 알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생활 성사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진 않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언제쯤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자기 속에 있는 말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게. 자기도 한편 생각하면 뭐 교리를 꼭 교리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몰라서 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응? 성당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이제 하느님에 대한 그게 비춰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자 그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를 얘기하려냐면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내렸습니다. 요거 정리한다면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죄가 많이 율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와서 날 비춰주게 되면 죄가 많이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은총이 많아지도록 그럼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면 우리 죄 많이 짓고 맨날 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소리죠. 반어법을 했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아니라는 거를 부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죠. 반어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죠? 자 읽겠습니다. 죄에서는 시작.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 곧 박수 치세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 이거 박수 치세요. 요 구절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또 나와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 또 나오죠? 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 이거죠. 우리의 육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겉사람이 죽고 욕정의 사람이 죽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 있는 육이 죽어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라면 자 영이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묻혔습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이제 거기 보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그 말은 주님 세례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세례 때문에 주님과 같이 죽었어. 주님 십자가 죽은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랑 똑같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해.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십자가의 원리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순환 죽음 부활이죠.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게 복음 선포예요. 그러면 그게 캐리그마가 복음 선포인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그분이 되살아나시는 부활처럼 우리도 그분 부활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거예요. 겉사람 죽고 속사람 새로 살아난 거예요. 그쵸? 육의 사람이 죽고 영적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삶을 박스를 쳐보세요. 여기는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새로운 삶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새 생명이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삶이 아니고 새 생명.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 초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회. 초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회스. 초회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회라고만 해도 됩니다. 초회. 초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요 말은 생명은 생명인데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숨 숨 쉬는 거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회라는 생명은 초회라는 거는 우리한테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지만 공동 번역에서 나오는 말이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새 생명이죠. 초회적 생명. 그 초회적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똑같이 어디로? 저승으로 함께 들어가서 3일 동안 저승이 있었잖아요. 저승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의 육이라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내 옛사람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때는 초회적 생명이 나의 영적 새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죠. 아멘. 그런데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데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원죄를 치유받았어요. 자 원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위와 정욕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행위와 정욕과 탐욕과 이런 육의 죄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나요? 세례받고 나면? 다 없어져요? 원죄는 없어졌죠. 원죄 교리상으로. 우리 갖고 있는 행위적인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욕망적인 거 우리 안에 죄성들이 다 못 박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우냐고요. 완전히. 아니에요. 자유롭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이거는 우리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온 인류의 고민거리며 우리 먼저 살아갔던 앞에 구약교회, 신약교회, 사도행전 시대 그 모든 성도들의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도바오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성화론이죠. 그 부분을 담당하실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걸 담당하는 게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은 승리했지만 완성이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 나라는 와 있지만 아직 하느님 나라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미와 아직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초림 때 하느님 나라 왔어요. 재림까지는 아직이에요. 이미 왔어요 하느님 나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 이 시대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그 영과 그 성령에 대한 사역과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말? 왜 여러분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번은 쌓아야 되는지. 최소한 더 철야 기도는 그냥 뭐 내가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제단을 쌓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철야의 희생을 가지고 성령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적을 두고 쌓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꼭 치유받을 사람만 성령 기도 오는 게 아니에요. 원칙으로 따지면요, 성령 기도회는 본당마다 가장 활성화돼야 될 신심단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성령 가족이고 성령 기도회의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편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성령 기도회는 매일 있어도 지나치지 않아요. 더 많이 생겨도 돼요. 낮 기도회, 저녁 기도회, 초저녁 기도회, 주말 기도회, 그것도 모자라서 방학 기도회, 애들 방학하면 또 애들하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6장하고 8장을 공부하다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 다리 자락이랑 좀 말이 이상하다. 성령님의 하여튼 이 옷자락을 붙들고, 응? 성령님께 모든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놓지 마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게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기대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뭐 지금까지 뭐 성령 없이도 살았는데 옛날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 무브먼트가 우리 카톨릭 안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활성화된 건 우리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길어야 한 70년 볼까요? 50년? 뭐 하여튼 활성화된 걸 따지면 한 50년, 20년 전에 한 50년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그거 없어요. 그 운동 자체가, 성령 운동 자체가. 그리고 또 이 성령 운동 자체가 또 어때요? 그 지침이 올바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빗나간 면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알기는 아는데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알긴 알아 성령님이 대단한 힘을 갖고 계시고 그분을 붙들어야만 산다는 것도 알고 그분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분을 붙들어야만 죄의 지배에서 내가 벗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마치 뜨거운 감자의 껍질을 벗길 수 없는 것처럼 뭔가 지침과 뿌리와 기준이 없는 그런 시대들을, 사실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한 50년 70년을 보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빗나간 부분, 은사적으로 삐뚤어지는 부분, 그쵸? 이런 것들이 교회, 교도권 안에서 이렇게 잘 지도받고 이게 이렇게 성장해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우리가 겪은 거죠. 격동의 시기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이 성령에 대한 이 은총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성사생활 충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법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가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또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공동체를 위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물론 알아요. 근데 딱 한 가지 큰 기둥은 하나 있습니다. 말씀. 아멘. 말씀 붙들고 가면 아멘. 어떤 기도에도 아멘. 잘못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이 기둥이 되면. 아멘. 그래서 사실 자화자찬의 자랑 같지만 주님 자랑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금요 철야 기도회가 사실은 20년 된 재단입니다. 20년 전부터 성경 갖고 시작했고 지금도 성경 갖고 그 기둥 붙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1,200명이 성경책 앞에 놓고 에? 그 차진 그 찹쌀떡을 먹어가면서 절편을 먹어가면서 눈을 비벼가면서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재단은 축복의 재단입니다. 아멘. 정말 저는 축복의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힘으로 이 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반은 이렇게 그 앞에 그 이렇게
그러니까 1부와 2부로 나눠질 때 1부는 성시간과 함께 연도를 하면서 어때요? 성심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2부가 성령 기도인데 그게 말씀 가지고 하는 말씀 치유 기도이죠. 그냥 가르침하고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예. 그런 말씀,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바이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시간은 좀 걸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귀로 뚫릴 때까지, 말씀의 진도가 맥이 잡힐 때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고 최고의 파워입니다. 어떤 강사가 해도 성경 갖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날 움직이셔서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응답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이 치유하고 잘라내고 구마하고 그 말씀 가지고 다 메시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기도회가 말씀이 정확한 말씀만 기둥으로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고 흘려버린 부분 하나가 사실은 우리 가톨릭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그렇게 많이 인지하지 못했어요. 간증에 의존하거나 어떤 은사에만 치중했죠. 말씀 선포도 물론 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은사인 건 맞아요. 어느 한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하지요. 그러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선포하는 은사는 쓰이는 통로 말고 여기서 선포돼서 나가는 그 말씀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또 다른 은혜가 움직입니다. 또 다른 은사가 거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 은사는요 사실 이중 은사라고 봐야 돼요. 선포하는 사람도 은사예요. 선포된 말씀도 은사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쓰는 사람도 은사예요. 근데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과정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실 때 그 말씀이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이 날개 달고 일하신다 그러죠. 그 말씀이 일하실 때 하느님의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날 올라와서 버벅거려도 아유 난 오늘 강의를 뭘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오늘 내가 그냥 강의는 실패한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하느님이 다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세월을 진짜 뭐 지금 3천 강의가 넘는 강의를 2시간 3시간짜리를 그냥 하느님의 은혜로 나팔수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을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때마다 말씀이 끝날 때마다 주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주님 오늘 말씀은 죽순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이 챕터 보니까 이 원래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하고 저 말도 안 하고 정말 3천 강의 이상하고 20년 넘도록 강의한 저도 그런 게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스스로 저 안에 무너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유혹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막 투정 부리듯이 아 주님 오늘은 진짜 말씀 그냥 아 뭐야 이거 어? 범박동도 아니고 그냥 범박범박 하다 마른 것 같아요. 그냥 응? 비비고 섞다가 마른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갖고 내 말씀을 갖고 하는 강의는 승리한 강의도 없고 실패한 강의도 없다. 네가 승리했다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성취욕에 기쁨에 들쳐서 도취돼 있다면 너는 내 영광을 갈아챈 거고 맞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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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멘. 아멘. 실패했다고 네가 스스로 무너져서 자괴감 속에서 네가 힘들어서 아이고 주님 제가 오늘은 그냥 죽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너는 너의 의의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너는 교만에 도취된 거고 실패한 강의도 없고 성공한 강의도 없다. 아멘. 성경 강의는 아멘. 아멘. 왜? 그 말씀 자체가 너는 나팔수로 통로만 된 것뿐이지. 아멘. 전달될 때는 내가 모든 말씀 물론 당신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특별히 내가 그래서 이중운사라는 말은 이제 저만 쓰는 거예요. 두 개의 운사가 같이 움직인다고요. 아멘. 두 개의 운사가 움직여서
던져진 선포된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한 번 더 그 안에서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당신 방법대로 움직여요. 그렇다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설교자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내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쓰이는 설교자도 은사 맞아요. 그러나 선포된 말씀이 한 번 더 그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 하느님의 영으로 한 번 더 움직여요. 저는 그거를 압니다. 아는데도 낙심할 때 있고요. 아는데도 승리감에 도취될 때 있어요. 그럼 주님은 말해요. 승리감에 도취돼도 뭐예요? 넌 내 영광 갈아챘어. 그럼 주님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응? 이 여러 개를 가는데 그래 잘했다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좀? 그렇게 하다 한 대 맞죠?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또 어떤 때는 풀이 푹 쳐갖고 진짜 정말 뭐야 이거 오늘 내가 강의란 거야 뭐란 거야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주님 말씀하세요. 또 교만에 또 올라앉아가지고 응? 네가 강의하냐? 응? 죽을 썼던 밥을 썼던 볶았던 지졌던 간에 내 말씀은 내가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의 치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든 기도회가 그런 칼날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저희 금요 철야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단 좀 쌓아봐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3년만 잘 쌓아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상처 치유는 다 뿌리 끝나고 가정 안에서도 환경적인 것도 정리가 된다. 말씀에는 말씀이 움직이시는, 말씀 자체가 움직이시는 또 한 번의 은혜가 있다. 그건 나도 몰라요. 누가 어떤 말씀에 어떻게 은혜 받을지는. 난 성경을 던지는 것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간증이나 이런 건 뭐 제가 그냥 살아온 얘기를 중간에 섞지 누가 상담한 얘기를 또 함부로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아니면 옛날 오래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파송돼서 나가셨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천번만번 말해도 여러분이 진짜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믿음이 두꺼워지며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많이 던져지는 설교자가 말 그대로 오리지널 성교사예요. 그게 하느님이 진짜로 쓰시는 성교사예요. 옛날 성인들 보세요. 쓸데없는 얘기 뭐 무슨 뭐 이렇게 할 때 뭐야 짜샤 이런 거 안 해요. 요한 크리소스토모 그 강의록 같은 거 이렇게 보세요. 한번 거기에 나야 짜샤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 갖고 말씀만. 성경 갖고 성경으로 풀어내고 성경 갖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큼 강력한 게 없고 그건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쓰여진 하느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번역집도 여러 번역을 보는 게 좋습니다. 원문을 내가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번역이 막 성경은 번역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원래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번역집이 나와 있는 게 좋은 건데 저희는 이제 지금 공동번역하고 새번역하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공동번역에 의역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번역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공동번역도 같이 좀 보세요. 같이 좀 보시면 좀 이렇게 훨씬 더 하느님의 말씀이 풍요롭게 여러분들 묵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다시 돌아올게요. 원죄는 세례 때 그럼 우리가 없어졌지만 세상 받았지만 행위와 정욕과 탐욕과 육적인 부분에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그 죽음이 들어왔듯이를 좀 이렇게 박스를 쳐보세요. 죄는 항상 죽음을 동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부터 시작 또한 시작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죄 죄와 죽음이 같이 들어온 우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삶,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이에요. 그게 초에
새 생명의 초회라고 하는 그런 그런 초회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아까 5장 20절 읽은 것처럼 율법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죄가 많이 드러나는 거야. 죄가 많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은총이다. 그 소리지.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많이 드러나는 게, 그래서 깨닫는 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은총이다. 그걸 갖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죄가 많이 드러난다는 거는 죄에 대한 개념이 내가 민감해진다는 거야. 옛날엔 둔감했어. 그게 죄인지 뭔지 둔감해. 근데 이제는 아주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게 죄가 체크되는 거야. 내 안에서. 그전에는 막 그냥 이게 뭐 그렇게 하고도 그냥 그거 죄의식 같은 것도 없었어. 하느님께 죄송한 것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작은 거 하나 해도 하느님 마음 아플까 봐 주님 눈치를 보는 거야. 여러분 주님 눈치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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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눈치 그만 보고 이제 주님 눈치 좀 보세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싫어하시겠지? 이런 생각도 옛날에 못했다니까요.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비춰주고 성령이 나를 비춰주고 나면 내가 많이 그런 게 드러나요. 민감해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워져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맞장구 치고 남 뭐 얘기하면 남의 얘기 막 맞장구 치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딱 돌았으면 아 내가 또 오늘 침묵이 깨졌구나. 아 내가 오늘 그 일에 맞장구 치고 같이 얘기할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걸 나중에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것 자체 점검을 못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점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몸에 막 새까만 게 많이 묻고 막 굴뚝 청소하고 나오면 여기저기 막 시커멓고 막 문이 묻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근데 아주 하얀 옷을 나들이 하려고 입어보세요. 응? 모시로 된 하얀 옷을 내가 입었어. 그리고서 내가 짜장면집 갔어. 짜장면을 먹을 때 내가 작업복 입고 짜장면 먹을 때는 마음대로 먹어. 막 후루루 짬 냠냠 짭짬 막 많이 이렇게 먹지만 새하얀 모시 옷을 입고 내가 어디 나가서 누구랑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짜장면을 먹게 돼서 그럼 어떻게 해? 요렇게 하고 호로로 쭉 또 한번 쳐다봐. 묻었나 안 묻었나. 다음에도 한번 먹고 호로로 쭉 그러고 또 쳐다보고 안 묻히려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율법은 없애는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완성해야죠. 뭐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완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죄를 식별하거나 인식할 때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디가 부러졌는지 다 보여요. 그 뼈의 상태가 보여요. 우리 영혼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우리 영혼 상태를 다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엑스레이로 어디가 부러졌는지 뼈의 상태를 다 봤다고 해서 뼈가 붙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다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의 죄에 많이 묶여있고 어떤 죄성이 나한테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며 내가 어떤 곳에 지금 내 부자유스럽고 발목이 묶였구나, 내가 어떤 게 지금 어떤 부분에 내가 많이 더럽구나 라는 거 서로 내 영혼의 엑스레이 상태를 안다 할지라도 그 엑스레이 찍은 것만 가지고 내가 영혼의 치유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를 진단하는 데는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주의로 가버리게 되면 진단만 맨날 해. 진단만 맨날 하면서 내 뼈가 네 뼈보다 덜 부러졌어. 내 영혼이 네 영혼보다 덜 지저분해. 이거 가지고 뭐야? 단죄하며 사는 거예요. 그 안엔 치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주의는 치유가 없습니다. 율법 주의는 은혜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주의로는 공로적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엑스레이로 진단한 거라면 그것을 잘못된 뼈를 붙이고 더러운 영혼을 치유하는 건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과 믿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이 말은 엑스레이 찍고 나서 뼈 붙일 거냐? 이거 똑같은 거지. 아니다. 아니다. 그 부분을 치료하고 약을 주고 주사를 맞고 그런 치료의 방법, 치료를 통해서 그 뼈를 다시 잘 붙일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대속제물이 달리신 못 박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혼은 치유받을 수 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화론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강의째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십자가는 그 죄를 도말합니다. 십자가는 그 죄를 없앱니다. 십자가는 그 죄를 해결합니다. 율법은 진단하지만 십자가는 치유합니다. 엑스레이 생각하면 딱 맞아요. 더 다른 적절한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가 아니라 자, 거 보세요. 자, 어디냐면 아까 율법이 들어가면 죄가 드러난다 그랬죠. 많아진다 그랬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죄는 드러나야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야만 죄는 나가요. 그래서 제가 철야 때 말씀 선포하면서 제발 솔직하게 아멘해라. 좀 이게 부르짖을 때도 좀 나를 좀 드러내놔라. 옆 사람이 들을 것 같으면 심령 언어로라도 해라. 심령 언어도 내가 심령 언어 못하는데요. 그러면 그냥 쥐어라도 불러라. 우리가 엄마한테 배고프면 그냥 우리가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다르지요? 응? 우리가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콧소리가 이렇게 날 때는 벌써 용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응? 엄마!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신경질이 난 거야. 응? 그쵸? 근데 지가 평온할 때 엄마 그럼 뭐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는 거지 그거는. 이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애들 아주 갓난쟁이 때도 어때요? 그냥 나서 기저귀 채워서 한창 그 키울 때도 애가 우는 게 칭칭칭칭 되면 벌써 잠투새 한다 그러잖아. 잠투새. 응? 잠투새 몰라요? 잠투새라고 안 해요? 잠투정이라 그래요? 어머, 우리만 사투리네. 어머, 우리 경기도는 그러는데 우리 가평은 잠투새라 그러는데. 그렇죠? 조금씩 다르네요. 잠투정이라 그래요. 얘 잠투새한다 이래요. 우리는 잠투새라 그래요. 투정이라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 투정이 이렇게 투정 맞아요, 맞아. 그래서 잠투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우는 게 다르죠. 어? 칭얼칭얼칭얼. 이렇게 보자. 애가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지 엄마를 코를 잡아뜯고 막 이러면서 그냥, 뭐, 코, 막. 그리고 애들이 그 졸려오면 꼭 와서 이렇게 코를 비비더라고, 이렇게. 졸려오니까. 눈도 비비고. 그럼 이건 잠투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가 배고파서 우는 거, 성질나서 우는 거, 어디가 장이 막혀서 우는 거, 다 달라요. 부르짖을 때도 똑같아. 심령 언어 못 한다고 성령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신경으로 못하면 어때? 이성으로 하기에 옆 사람 듣기가 뭐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여만 불러. 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들을 때 아이고 저게 잠투새하는구나. 아이고 저게 성질이 났구나. 어? 저게라고 죄송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냥 자식처럼. 아이고 저게 지금 아주 타급하구나. 아이고 저게 저렇게 뒀다가 죽겠구나 이제. 어? 저게 소리 지르다가 저 귀가 넘어가게 생겼구나 이제. 내 새끼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또 그냥 한번 막 그냥 부르짖다가 이게 이제 영이 들어오고 막 이 안에께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쥐어!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 그냥 하는데 나는 못 살아! 그 주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러다 쟤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응답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 주 살리시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죽더라도 우리 응답받으면 좋죠? 자, 응답의 과정까지 가는 중에 우리를 훈련시킬 때 참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신 자식이기 때문에 알아요. 당신은 주여만 불러도 알아요. 근데 제일 하느님께서 참 응답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쏘가지 부리지 마세요. 아니면 쏘가지는 꼭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게 참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지 마세요. 좀 부르짖을 땐 소리 좀 내봐. 네. 부르세요. 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날 불러라 좀. 네. 아멘. 아멘. 아마 부르는 게 이렇게 돈 들어요. 부르는데 돈 들어요. 좀 지어. 그게요. 처음에 어려워요. 이게 인간 이게 인력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마중을 붓고 막 펌프질해서 지하수 끌어올리는 것처럼 내가 동력을 해야 돼요. 성령께 주여 주여 좀 해야 돼. 이 아랫배에다 힘을 좀 주님을 좀 불러야 돼. 그래가지고 또 안 한다고 가서 등짝치고 좀 주여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그래서 내가 좀 주여 이렇게 좀 해보라고 내가 큰 소리로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몸만 움직여. 자! 자! 목소리를 안 나오고 배만 줘, 배만. 배에다 힘 좀 주고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배에다 힘 좀 주고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자! 자! 아니, 배를, 왜꾸 좀 배만 들이다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영이 있어요. 부르짖는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배에서 이 안 좋은 기운들이 이렇게 훅 올라오면서 좀 나갈 땐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묵상기도도 여러분 어때요? 묵상기도도 7군방 8군방 7군방 8군방까지 가려면 그것도 다 방정식이 있거든요. 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기도하는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도 그렇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손해예요. 때로는 여러분 저는 부르짖는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하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열정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해서든지 난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이 좀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난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난 열정적으로 구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느님 앞에 좀 내가 먼저 동력하는 거를 주님이 얼마나 응? 그걸 감사 저기 그걸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데는 하느님이요 약해져요. 그 앞에서 내가 그걸 하겠다고 막 열정을 부리잖아요. 그럼 약해져. 우리가 부모 마음하고 똑같다니까요. 애가 막 그러잖아요. 요만한 애가 앉아서 끄떡끄떡대면서 제대로 앉아서 목도 못 가는 애가 걷게 떼잖아. 걷게 떼잖아. 일어나갖고 벽을 잡고 일어나갖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엄마는 불안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가 그래서 야 좀 야 너는 아직 걸었다. 너 다리 휘어 다리 휘어 이렇게 막 잡잖아요. 그러면 막 우잖아요. 때를 쓰잖아요. 노란 말이야. 나는 걸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뒤에서 붙잡고 걷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 우리 아들 잘 걷네. 잘 걷네. 이러잖아. 잘 걷기 뭘 잘 걸어. 근데 그런 열정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중심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열정이 좀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뭘 하더라도 그냥 마치 부르짖는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아 그러신 분도 있어요. 결국은 육뛰어넘는 기도 받습니다. 조배할 때는 그분의 묵상 안에 들어가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목숨을 다 걸은 사람처럼. 그게 종말론적 열정이에요. 이건 내가 붙인 말이에요. 신학에는 없어요. 신학에는 없는데 종말론적 열정. 오늘의 이 열정이 마지막이야. 나는 오늘의 이 열정이 나에게는 아주 하여튼 끝장나는 열정. 오늘 내가 이 기도하고 승리하고 오늘 내가 이 부르짖는 기도 승리하고 오늘 내가 이 조배 승리하고 오늘 내가 이 소임 승리하고 아멘 안 하면 내가 밤새도록 할 거고 하여튼 지금에는 이거 나는 이게 종말이야. 난 내 끝이다. 내 이게 마지막 열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마지막 열정 같은 종말론적인 열정. 어우 좀 붙여놓고 보니까 너무 멋있네. 아 그쵸? 사도 요한이 그거 강조한 게 요한계 문헌 아닙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묵시록이 종말론적인 구원론이잖아요. 우린 지금 구원 받았다. 지금이 구원이다.
지금 삶이 내 인생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마지막이고 마지막 사랑처럼 마지막의 날처럼 살아라. 늘 종말이다 우리는. 그 소리죠. 열정도 늘 종말론적인 열정처럼 여러분이 그냥 붙들길 바랍니다.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요 야곱이 했던 야복강가의 그 기도, 야복강가에서 그 에사우가 두려워서 만나면 단칼에 칠 텐데 이제 응? 단칼에 치는 그 이 에사우가 두려워서 다 보내놓고 식구들 재물 뭐 짐승들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다 보내놓고 에사우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달라고 20년 동안 있었던 20년 만에 해우하는 만나는 그 에사우 앞 에사우를 마음 돌려달라고. 왜 이제는 만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이 기도 안에서의 이 투쟁이 기도하는 이 싸움이 어둠과의 싸움이 강했으면 판도뼈 예? 예레크 이 판도뼈가 부러졌겠냐고. 그래서 그 기도 끝나고 동이 훤히 트는데 푸니엘 하느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느님의 얼굴처럼 동이 훤히 트는데 그 동 트는 그쪽을 향해서 일어나서 걷는데 얼마큼 밤새도록 종말론적인 기도를 했으면 마지막처럼 기도했으면 절었다 그러잖아. 절었다고. 다리 저는 기도. 우리 여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 좀 극대화된 말 같지만 우리 다리 절 만큼 기도해 본 사람 여기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리 절 만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시대에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다리 저는 기도가 없는 거지. 아멘. 뭘 하더라도 마지막처럼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마지막처럼 소임을 하나 하더라도 마지막처럼 주님 앞에 중심을 한번 바쳐봐. 그 아멘을 입으로만 하지 말자. 저문 나가면서 노멘 아싸 오늘 마스 끝났어 아싸 이러지 마시고 우리 오늘 치유 한번 하고 갑시다. 옆에 선교사님하고 치유합니다. 뭐라고 치유하시냐면 이렇게 치유하시면 돼요. 종말론적인 열정 시작. 종말론적인 열정. 종말론적인 기도. 종말론적인 기도. 종말론적인 중심. 종말론적인 중심. 이 세 개로 오늘 승리하세요. 오늘 승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냥 갑을 감사해봤어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 기도는요 대충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둠이에요. 졸면서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이거 유혹이에요. 분심 중에 해도 주님은 다 아시겠지 유혹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한 말씀이라도 한 조사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부사 하나라도 품사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오늘 저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네. 나는 열정 없이 오늘 온 단골손님 내일도 올 건데 뭐. 이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유혹입니다. 그거 유혹입니다. 기도하면서 대충 하는 거 대충 막이라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처럼 기도하래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처럼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응답도 마지막처럼 오죠.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설렁설렁 기도하면 설렁탕 응답밖에 없다고. 응? 설렁설렁 기도하면 설렁탕 응답.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말하는 설렁은 그런 설렁이 아니야.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 온다 이 말이야. 하느님 물론 그러신 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열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죄는 아까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많이 드러내면 죄가 내 안에서 많이 드러나면 민감하게 드러나고 아, 나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죄구나 이게 이런 것들이 민감하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숨어있을 땐 죄는 숨어있을 때는 힘이 있어요. 날 조종해요. 날 지배해요. 근데 죄가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 드러나면 나갑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성사예요. 아죠? 성사랜다. 그게 다시 말하면 치유예요. 그래서 자 요한 1서 한번 가볼게요. 요한 1서 1장 9절 가봅시다.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나오죠.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다시 다 찾으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죄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 내 영혼 안에 깊숙이 숨어 있으면 이 소리예요. 그렇게 숨어 있으면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뭐가 없는 것이다. 뭐가 없는 것이다. 다시 그 정도 대답해갖고는 안 되죠.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율법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드러나질 않아요. 문제는 죄가요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 상처 깊숙한 곳 상처를 집으로 하고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죄는 이 어둠과 사탄과 이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참 더럽다고 하는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상처 속에 깊숙이 있을 때는요 힘을 가져요. 걔가 바퀴벌레는요 껌껌한 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약자 잘 치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막 부엌 같은 거 이렇게 열악한 환경들 안에서 이렇게 부엌에 뭐 저녁에 이렇게 불 껐다가 불 탁 켜보세요. 난리 나잖아 걔네들 막 그냥 막 삭삭삭삭삭삭 금방 들어가죠. 껌껌한 데로. 그건 죄가 그래요. 죄가 그렇게 숨어 있다가 불 꺼지면 다 나오는 거야. 어둠이 역사하면 다 나와요. 어둠이 역사하면 안에 있는 것들 나와요. 죄성들이. 그러다가 그게 빛이 들어가면 다 숨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도망을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는 숨어있으면 힘을 발휘해. 걔가 숨어있을 때 능력을 가져요. 근데 드러나면 말씀 안에서 드러나요. 그게 말씀 치유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사도가 지금 뭐라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대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걔가 드러나질 않는다고. 말씀이 들어가서 건드려주지 않으면 나오질 못해. 네. 죄성이 안에서 그 죄 자체가 나오질 못한다는 우리 안에 뭐에 누구의 말씀이 없는 거다.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그러면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원죄는 세례를 받으면 해결됐어요. 근데 행위적인 죄, 감정적인 죄, 삶 가운데서 짓는 죄, 육적인 죄, 반출애굽적인 죄. 이런 죄들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이미 하느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 우리들은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런 죄들은 어떡하냐 이거지. 응? 이 죄의 진체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시대는 요 교회의 시대는 투쟁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죄와의 전쟁이죠. 이게 요즘 묵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용과 두 짐승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에는 어린 양 아르니온 어린 양의 길이냐 용과 두 짐승의 길이냐 그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용과 두 짐승과 싸워야 되는 정체성을 이미 갖고 있다. 팔자다. 전쟁해야 되는 게 팔자다. 응? 불교 용어지만 교회는 싸워야 되는 게 용과 두 짐승과 싸워야 되는 게 죄와 싸워야 되는 게 상처와 싸워야 되는 게 그냥 교회의 본질이다. 아멘. 교회는 전사다. 아멘. 그냥 싸워야 된다 교회는. 아멘. 아멘. 교회는 투쟁을 해야 돼. 그런데 어린 양과 함께 있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론은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끝에 가서 어떻게 승리할 거다. 네. 혼인잔치 치르고야 말 거다. 네. 그런데
곧 싸워야 되는 기간이 42달 1260일 이런 한정된 한때 두때 셋때 반때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본질적으로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교회가 갖고 있는 투쟁의 본질 전쟁하고 선쟁하고 살아야 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분 오실 때까지 죄와 맞서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두짐승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어린 양의 길을 걸으려고 그분과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양과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졸졸졸졸졸 따라다녀야 돼. 그래야 승리하거든. 이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로마서는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말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로마서에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자 로마서 가세요. 로마서에 보면 자 로마서에 보면 5절 보세요. 사실 우리가 시작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그리 될 것이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시록으로 말하면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그 거기에 같이 쫄쫄쫄쫄 따라다닌 14만 4천 그쵸? 그거와 지금 여기서는 묵시록에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쟁 교회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는 교회는 어린 양이신 아르니온이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결합의 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합한다. 세례 때도 결합해서 죽었고 부활 때도 결합해서 부활하는 거다. 그러니까 묵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가는 것마다 14만 4천 교회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쫄쫄쫄쫄 쫓아다닌다. 어린 양이 가는 것마다 쫓아다닌다. 구원받으려면 어린 양의 피로 빨아입은 긴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 양과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결합이라는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니온 크라이스트 다시 말하면 연합의 원리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어느 한 자도 혼자 따로 돌아다니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됐을 뿐이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진짜 어려운 건 말씀 살아내는 게 어렵지.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성경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걸 사는 게 어렵지. 그러면 왜 어렵냐? 주님을 안 붙들으니까 어렵지. 그쵸? 성령 안에 살래잖아요. 성령 안에.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 살면 해결된다고 지금 해결책까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우리 아멘 아멘 하면서 철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령 붙들기 위한 나의 제단 쌓는 내 중심의 결단을 일주일에 한 번 밤새우는 밤샘 기도에 내 적을 한 번 두는 것도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붙들어져. 물론 성령 기도에 많이 전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성령 기도에는 지혜의 샘을 못 오시면 본당 기도에도 나가시고 밤을 못 새게 집에서 난리가 나면 초저녁 기도라도 나가시고 아멘. 그게 안 되면 낮 기도라도 나오고 그게 안 되면 주말 기도회가 생길 거니까 주말 기도회라도 나오란 말이야. 예? 아셨죠? 아니 나도 무슨 결단을 보여야 될 거 아니오. 아 이럴 때 우리가 결단에 이 터치를 하는 거지. 옆 사람에게 아주 그 근엄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철야를 오늘 결정하시지요. 시작.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꼭 지혜의 샘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지혜의 샘을 오십시오. 시작. 근데 그 말은 참 내가 참 양심적으로 그렇다. 뭐 어딜 가든 무슨 상관 있어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제가 같은 가족들끼리니까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제 다시 얘기합시다.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들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희생을 바치고 희생을 바치고 꼭 승리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중에 하나가 성령 기도회라니까. 아멘. 성령 붙드는 게 뭐 조배한다고 성령 붙드는 거 아니고 뭐 내지 활동한다고 성령 붙드는 거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강력한 부분에서 그거는 우선적인 거라는 거죠. 그거 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 신심에 내 맞는 신심에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또 세례는 어찌 생각하면 세례는 죽음을 이기고 내가 세례는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주님과 내가 이제 함께 그분의 연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라고도 그러죠. 예, 침례는 이제 이렇게 푹 담궈진단 말이에요. 그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숨 쉬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변화되는 게 우리가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행위적인 거나 이런 건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제 예를 들자면 구원은 승리했지만 구원의 완성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그렇죠? 교회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우리가 아직까지 육적인 부분, 행위적인 부분, 삶에서 이런 부분들, 생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 아까 제가 했죠. 전쟁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게 하나 있어. 우리가 맨날 전쟁을 하면서 마귀한테 쥐어 터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도 초가 뒷발질하다가 쥐를 하나 밟아가지고 승리하듯이 어떤 때는 또 그냥 얼떨결에 또 승리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아싸 막 이러잖아요. 내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건데도 아싸 막 이러죠. 힘도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도 좀 나야 좀 하지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때로는요 사탕 응답도 주기도 해요. 사탕 응답. 그러니까 완전한 응답도 아니야. 목줄이 완전히 풀어진 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 조금 빛이 보여. 그러면 또 희망이 나가지고 신나잖아요. 그죠? 신나가지고 그냥 말을 해도 그때는 말을 해도 그냥 뭐 어머 왔어 팀장 그냥 함께 팀장 왔어 이렇게 말해. 옥타브가 올라가잖아. 옥타브가 봤어. 그럼 저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정말 저도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신나갖고 막 그때는 막 그냥 뭐 진화론적 믿음 같은 거는 카라 카카카카 이러면서 이제 내 믿음은 완전한 거야 카카카 이러면서 신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투를 해가면서 우리가 가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기도, 찬양, 말씀, 성사, 아멘, 아멘. 자선, 아멘. 봉헌 아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살려고 해요? 안 하고 살려고 해요? 그게 달라진 거야. 그게 성별된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마귀가 싫어하는 짓을 하잖아 우리가. 어? 아직까지 마귀와 완전히 이혼하고 결별하지 못했지만 죄를 딱 끊지는 못했어요. 끊지는 못했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뺏겼어. 이게 절단은 잘 안 돼. 단절은 잘 안 돼서 가끔씩 이렇게 눈도 맞추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기를 딱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본서방님 하느님께 마음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늘 그 마귀하고 띵까띵까 이렇게 놀면서도 아유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그래 오늘도 좀 아유 그래 거기 저기 그 회장님이 그냥 철야를 재단을 쌓아 그랬는데 그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래요 결단합니다 이랬는데 아유 오늘 금요일인데 응? 그치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주일날 묵주 백단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귀하고 띵까띵까 포크댄스를 하고 있어도 마음은 그런데 가 있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가 뭔지 알고 말씀이 뭔지 알고 주님 눈치도 보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별이죠.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쵸?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진도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씩 희망이 생기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데요. 자,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기절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다시. 다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기절하셨어요? 그쵸. 죽음이 중요한 게, 죽음.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부활하셨고, 완전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멘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나한테 한번 갖고 와보세요. 내가 삶 가운데 완전히 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우리 잘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디로 몰고 갔지? 이미 이제 딱 이제 지금 눈치 긁으셨죠? 그럼 내 삶이 내가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질 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죽어야 우리 가정의 구원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절했다 깨나면 우리 집안의 구원도 기절했다 깨나요. 마귀가. 내가 완전히 죽으면, 이게 하여튼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완전히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죽으면 마귀가 완전히 죽어요. 근데 내가 기절했다 깨나면 마귀도 기절했다 깨나요. 의미 있는 말인데요. 아닌가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제 치유하는 거야. 그 집 마귀가 기절했다 깨난 게 몇 번쯤 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응. 그 집 마귀가 기절했다 깨난 게 몇 번쯤인지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주. 응? 수도 없이 많다.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갖고 볼게요. 결국 우리는 수도 없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수도 없이 못 박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죄는 못 박혀야 돼요. 죄는 못 박혀야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 죽어야 돼. 그럼 우리는 뭘 훈련하는 거냐? 완전히 죽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번에는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런 시간이라 했잖아. 옆에 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주 다정하게 말하셔야 돼. 선교사님, 시작. 완전히 죽지 못해서, 완전히 죽지 못해서 그 집 마귀가, 마귀가 수도 없이 다시 살아났는데, 수도 없이 다시 살아났는데 완전히 죽기 위해서, 완전히 죽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 훈련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죽는 날이 있습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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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거죠. 좀 위로하세요. 나 자신을 좀 위로하세요. 그리고 이번엔 뒷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세요. 기절도 훈련 없인 못합니다. 시작. 여러분 기절도 훈련 없이 못해요. 옛날엔 기절할 마음이나 있었어요? 왜 내가 기절해야 저쪽이 기절해야지. 맞죠? 옛날엔 기절할 마음 없었어요. 기절할 마음. 근데 이제는 기절이라도 할 줄 알잖아요. 왜? 못 이기니까 기절한 척하고 있어야지 어떡해. 그러나 그것도 다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위로하는 날이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이 정도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디 더 할까요? 이제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그래도 선교사님이나 하니까 그 정도 하시는 겁니다. 시작. 아멘이죠? 예, 우리 자신을 오늘 좀 위로 좀 합시다. 기절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했으니까 기절하는 거죠. 그런데 기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자, 못 박는 얘기 좀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5장 24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오죠? 찾으셨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어디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욕정을 못 박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그거 못 박으려고 금식도 해보고 그거 못 박으려고 말씀 가지고 훈련하고 그거 못 박으려고 기절도 해보고 기절한 척도 해보고 참 얼마나 우리 애씁니까. 그죠? 근데 그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못 놓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은총이에요. 못 놓는 게 은총이에요. 포기 못하는 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절하지 않고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완전히 죽어야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죽어야 진짜 부활하잖아요. 참 죽음이 참 부활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참 죽음이 참 부활을 가져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일은 훈련하지 않고는 참 죽음을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중에 여러분 좀 들으셨을 거예요. 뭐 개신교 중에서도 그 훌륭하신 이제 옛날 그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서도 김양이가 맞죠? 김양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당신 아들을 살해한 그 범인을 양아들 삼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참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 앞에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니까. 내 감정 완전히 죽었고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에 대한 존재 가치 완전히 죽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참 죽음은 참 부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은혜롭게 우리가 레마 말씀을 좀 볼 건데 이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지금 이제 참 죽음 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귀가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실 커다란 주제를 놓고 보면 뭘 처음부터 끝까지 유혹했냐 십자가 지지 마라 그 유혹이었어요. 예수님 유혹한 게 다른 유혹이 아니에요. 너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없이 메시아 해. 이게 유혹의 큰 주제였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한번 우리 쭉 볼게요. 우선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 금식하셨죠? 이제 마태복음을 가는 거예요. 마태로 갑시다. 마태로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때요? 아 처음에 공생애부터 보지 말고 사생애부터 봅시다. 처음에 태어나시는 그 상황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보세요. 19절부터 볼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러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 뜻은 유대인들한테는 약혼의 개념이 결혼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약혼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약혼하면 정혼하면 그냥 남편이에요.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남자는 살 집을 짓고 여자는 그것에 대한 혼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자 남모르게 어떻게 하기로 했다?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했어요. 자 20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어떻게 했을 때? 굳혔을 때다가 박수 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줘야 돼? 유대인들 입장에서 낙태라는 건 뭐 지금 같은 이거는 거의 뭐 2000년 전의 얘기예요. 낙태 그런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남의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것이 사실상 누구의 아이인지 말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야말로 정결지 못한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혔을 때
주님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세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세바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예.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 말은 십자가 져라. 왜? 그거는 인간적인 마리아가 죄를 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의 잉태된 그 아기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하느님이 일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가정 안에 그 고난이 들이닥친 것은 그 가정의 구원 때문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넌 그 일에 대해서 네가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건 요셉보로 십자가 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요셉 성인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잠에서 깨어난 시작.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자, 저를 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물론 성모님의 아멘이 있었어요. 원조는 그걸 아멘하는 순간 당신은 이 일생이 불행한 거야. 유대인들 사회에서 돌로 쳐맞아 죽어서 목숨을 잃어버려도 될 만큼 그들 율법 안에서는 사형에 가까운 얘기예요. 간음이라는 건. 그리고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어. 단지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다라는 건 본인만 알아. 왜 나만 알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아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아이 가져봐서 알잖아요. 내가 남자를 안 적이 없어. 남자와 한 자리에 든 적이 없어. 근데 애가 태동을 해. 미치는 거지 이거. 이 안에서 예수님이 발로 차고 손도 막 이렇게 갈비뼈 밑으로 쭉 나오고, 응? 그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어떡하냐고 이걸. 응?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성모님이 어떻게 강건하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 본인은 태동을 느낄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본인은 알잖아요. 하느님이 주신 거. 난 알잖아요. 이건 하느님이 아들을 나한테 맡긴 거라는 걸, 메시아 나의 태중에 맡겼다라는 걸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아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입장이 돼봐. 성모님 입장이 돼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태동을 해. 막 발로 꼼짝거리고 막 온몸 움직이고 꿈틀거. 기쁠까? 아니면 겁이 날까? 난 기쁠 것 같아요. 태동을 느끼기 전에는 불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응? 아멘을 하긴 했어. 근데 아이가 안에서 태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가 불러오면서는 기쁘실 수 있어요. 힘이 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는 내 안엔 기쁨이 있어. 우리 비전 받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비전 얘기 나오면요, 영적 태중에 비전 품고 여러분 입덧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비전이 들어오면 입덧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거? 그게 뭔지 아세요? 밤새워 품은 비전, 내린 비전, 심어주신 비전은 밤새워 얘기해도 안 피곤해요. 세상 얘기 안 피곤해도 주신 비전 얘기하면 안 피곤하다니까. 그 입덧이에요. 비전의 입덧은 밤새워 한답니다. 그게 한 3개월 될 때까지는 우리 먹지도 못하고, 어? 그 고통, 그것도 하나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만 현실과 부딪혔을 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얘기야. 이거는 나만 아는 거지. 누가 믿어 그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잉태를 했어요. 하느님이 천사를 보면서 수태고지를 말할 때 내가 아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드는 게 메시아예요. 아무리 말을 한들 누가 믿겠어. 때로는 하느님이 주신 사명의 비전은요, 설명할 수 없는 비전들이 많거든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아무나 동역자를 안 붙입니다. 예, 우리 요셉 성인같이 요셉 양부처럼 그것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붙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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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의 빛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훈련을 통해서 내 가정의 저주를 끊을 수 있다고. 아멘. 능력을 내가 부음을 받을 수 있다고. 아멘. 믿어지는 사람, 비전이 공유된 사람은 아멘. 제3의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말씀은 와서 들을 수 있지만 비전은 공유하기 힘들죠.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주시는 비전에는 이레야 식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셉 성인은 붙여주신 거죠. 요셉 성인 없었으면 이집트 피난 못 갑니다. 그쵸? 자, 성모님의 아멘, 또 요셉 성인의 아멘, 두 아멘이 합쳐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다 일일이 보는 구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들춰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데 금식하면서 유혹을 받으실 때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지하시고, 자, 유혹자가 다가와서 3절 그런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자, 박수 치세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쵸? 그래서 정체성을 이렇게 건드리고 나오는데 이 말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그 말은 너 그만한 능력 있잖아. 마귀는 알아보거든요. 하느님의 아들이 돌을 빵으로 못 만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도 만드시고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본질은 하느님과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막긴 알아요.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쓰시면 안 돼요. 왜? 하느님의 구원 방법이 하느님의 능력을 펼쳐서 하는 거라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실 필요도 없고요. 아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구원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박혀서 완전히 죽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죽음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방법을, 우리의 구원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쓰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하느님의 능력이, 하느님의 능력이 죽음을 통과한 뒤에 부활해서 드러나는 거지. 거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너가 지금 배고픈 거 대결할 수 있고, 너의 능력을 드러내서 돌들을 다 빵으로 만들면 모든 인류가 하느님을 믿게 될걸? 아마 요 말이 여기 추가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탄은 정체성을 건드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십자가를 못 지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면 돌을 빵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십자가 필요 없죠. 내 성질대로 다 할 바에는 희생기도가 필요 없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할 바에는 금식기도 할 필요 없죠. 왜 썩어요? 왜? 내 마음대로 달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지 않을 바에는 금식할 필요 없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백단 왜 무릎 꿇어요? 왜? 나 죽이려고 무릎 꿇는 거지.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나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느님 때문에 안 하는 거 하고, 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거 하고,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 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1번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2번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없는 주제에 우리는 못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그냥 물러서면 되는데 할 수 없는 주제에 아주 만용과 객기를 부리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느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멘. 아멘. 개코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뭐 우리가 말은 좋죠. 내 가족을 위해서 한다 그러죠. 어림도 없는 세지 마세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안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달라요. 지금 여기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 않게 하는 유혹을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 저 밑으로 몸을 떨궈봐. 몸을 던져. 그럼 주님이 시편에 나온 것처럼 널 떠받쳐줄 거야. 하나님 시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 경배해라. 그렇죠? 9절에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걸 당신한테 주겠어. 웃기잖아요. 이 모든 세상이 지 건가? 하느님 거지 원래. 그쵸?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한정된 그 시간만 광야로 내려온 위에 천상에서 이미 패한 사탄이 거의 KO당한 사탄이 용이 광야로 내려와서 메시아를 그렇게 낳으면 덥석 먹어버리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낳은 그 여인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그건 42달 1260일이라고 한정된 기간 동안만 맡겨진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점포 새 들어와서 보증금 다 까먹은 주제에 누구 보러 지금 이걸 누구 거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쵸? 네. 세상은 사탄 게 아니에요. 네. 이제 방 빼야 돼. 네. 크게 하매. 네. 이제 점포 정리 끝내야 된다고. 네. 그쵸? 네. 이제 끝났어. 아멘.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 아멘. 사탄이 보증금 다 까먹었다고요. 네. 이제 주님 오시면 방 빼야 돼. 네. 근데 그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그 권세도 그것도 권세라고 어디 감히 하느님 아드님 메시 앞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한테도 욕을 했어요. 이 세상 다 넣어줄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우리한테 안 그러겠어요. 권력 줄게 나 경배해. 돈 줄게 나 경배해. 무당들한테 그러잖아요. 내 너 부자 만들어 줄게 나 섬겨. 내 너 용하게 점 잘 치게 해줄게. 그래서 너 부자 만들고 너 건물도 많이 사고 너 명예도 얻고 나 해줄 테니까 어? 너 깃대 잡고 어? 내 이름으로 사람 들어오면 점 쳐. 그럼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게 사탄이에요. 명예 권력 이 모든 거 네가 다 쥐게 해줄게. 개종해. 그리고 너 이제부터 성당 다니지 마. 그래서 이제 세례명 버리고 법명 받아.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가 10명만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한테 본질적으로 뭐를 유혹하는 거냐?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라는 정체성을 집중 공격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훈련하는 거 말고. 그럼 눈을 뜨시니까 감사합니다.
훈련하는 거 말고 유치 찬란하게 무슨 가서 그렇게 앉아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해. 돈 버는 걸로 하고 돈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 이제 시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돈 버는 걸로 하고 명예를 쥐는 걸로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네 자존심 세워지는 방법으로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 능력 있으니까 너 할 수 있는 능력 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으면 아마 별짓을 다 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는데도 이 난리인데 할 수 없는데도 이 난리인데 그래서 자 보세요. 마리아로 맞아들여라. 그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를 그렇게 방해를 했어. 금식할 때도 뭐예요? 공생의 시작이 금식인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너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몸을 던져봐. 나한테 경배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 경배할 거냐 사탄 경배할 거냐 이게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집을 마귀가 다 막아놨잖아. 어디만 다 막 이 모든 집을 다 막아놓으니까 하느님이 어디를 열었어요? 마구간. 마구간을 열어놓으시잖아요. 저기 마구간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것도 헤로데가 두 살짜리 양 다 죽여.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에집트로 피난 보내시잖아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방해되는 일은 하느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느님 그 비껴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만 믿으면 돼. 하느님은 방법이 있으신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거리들도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왜 기도해야 돼? 주님한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주님한테는 방법이 있어. 아멘. 나한테 방법이 없는 거지. 아멘. 요. 아멘. 주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저 김일성 일가가 저래야 저 어떻게 저거 회개하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에게 방법이 없는 거지. 통일은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보세요. 마지막 하나. 이제 마지막 가봅시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자, 공생의 시작은 금식이었는데, 십자가 못 지겠죠? 예? 십자가 지지 않겠죠? 자,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자, 못 박히시는 대목 한번 보세요. 39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39절 27장 마태복음 27장 39절 시작.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뭐라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또 나와. 이것들이 금식할 때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집중 공략하면서 십자가를 안 지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끌어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구원을 망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더니 이것들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못 박혀 있는데도 유혹해. 크게 아멘. 여러분 상대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지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두 강도가 오른쪽 왼쪽 붙박아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막 머리를 흔들어 대고 이미 못 박혔어요. 어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힘이 끝났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구원 사업을 완성하신 것 같아요. 저보시죠. 훈련 시작해서 내가 뭔가 시간에 못 박힘, 공간에 못 박힘, 감정에 못 박힘, 그리고 관계에 못 박힘, 정체성에 못 박힘, 아멘! 이런 것들 속에 내가 못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마귀 유혹하잖아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게 마귀예요. 끝까지 유혹하잖아. 공생애 시작할 때 너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너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너 뛰어내려 여기서. 하느님 다 너 떠받쳐 줄 건데 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너 이 세상 내가 다 줄게. 너 나한테 경배해. 하느님의 아들인 걸 알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말을 하잖아. 알아요 사탄은.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린 어떻겠어요? 훈련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가 하느님의 종이라면, 너가 은사 받은 종이라면, 너 은혜 받은 종이라면, 너 은혜 그만큼 받았고 너 그만큼 훈련한 종이라면, 너 그만큼 훈련한 종이라면 내가 말하겠는데 너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 이제 뭐 꽝꽝꽝 끝났잖아. 응. 그까지 좀 내려와 봐.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뭘 거기까지 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미련 곰통맞게 내려와.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만큼 치유받았으면 됐어. 그만큼 응답받았으면 됐지.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이제 좀 내려와봐. 그렇게 이렇게 곰통맞게 그래. 그러지 말고 내려와.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훈련을 지금까지 한 세월 속에 네가 그만큼 훈련한 것에서 만족한다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오늘 그 유혹은 예수님에게 하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연합의 원리, 그분과 하나 돼서 세례를 통해서 죽고 그분과 하나가 돼서 죽음에서 승리하는 부활로 넘어가는 그 연합의 원리, 결합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아멘,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원죄가 해결되고 난 뒤에 우리가 투쟁할 때도 우리 힘으로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분과 연합돼 있어야, 세례 때 연합된 것처럼 그분과 연합돼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아멘, 기도 안에 있어야 되고, 아멘, 성사 안에 있어야 되고, 아멘, 교회법 안에 있어야 되고, 아멘, 그분의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너희들이 그 연합의 원리 안에서 그런 어둠들과 저항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으며, 십자가에 비록 못 박혔다 할지라도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힌 손을, 그 발을, 못 박힌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성령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느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 그 자체인 걸 알면서도 이 세상 나 너 줄게 안, 완전히 사기꾼이지. 사탄은 원래 유혹자고, 사탄은 원래 거짓말쟁이고, 사탄은 원래 허상이고, 사탄은 원래 신기루 같은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지 것도 아니야. 이 세상이 지 것도 아니라고. 이 세상이 만약에 사탄 것이라 해도 사탄을 경배하면 안 되는데 지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에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더 많이 많이 줄게. 너 나 경배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음을 이겨서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십자가 제껴놓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영원히 살면서 사탄 경배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살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언젠간 죽죠? 네. 우리 언젠가 하는 게 가야죠? 네. 갈 때 그거 가져가나요? 아니요. 그 재산 가져가요? 아니요. 명예 가져가요? 아니요. 이 땅에 있었던 내가 누렸던 쾌락도 다 가져가나요? 아니요. 못 가져가고 다 두고 가잖아요. 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네. 세상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하고 선교에 필요하고 구원에 필요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청하고 구하고 받고 응답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게 내 게 아닌 것처럼 사탄도 지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아멘.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짜입니다. 아멘.
하느님 거란 말이에요. 네. 세상은 하느님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근데 소금은 바보지. 소금은 바보죠. 그것 때문에 하느님 경배함. 그것 때문에 하느님의 경배를 등지고 사탄을 경배한다면 여러분 바보죠. 속는 거죠. 속는 거.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사탄이. 사탄이란 말 해석하면 속이는 자, 유혹자 이런 뜻이에요. 방해자. 구원받는 거 방해하는 방해자. 그런 뜻입니다. 사탄을 해석하며. 자,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이 공생에 시작할 때 하느님의 아들을 건드리더니 이제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 자리까지 쫓아와. 그 중간중간에 유다를 통한 방에서부터 시작했고 뭐 엄청나죠. 태어날 때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수태고지서부터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응답했던 아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의 피아세 전적인 완전한 아멘, 아멘. 양부 요셉의 요셉 성인의 아멘, 아멘. 그걸 떠나서 또 그것들이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중에 유다를 잡아가지고 아멘. 결국은 유다가 그 한밤중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가서 못 박으려고 하는데 하는 것도 아니야. 못 박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게 중요해요. 지금 못을 박기 전에 유혹을 한 거냐 못을 박고 난 뒤에 유혹을 한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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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박히기 전에 유혹한 게 아니에요. 못 박은 뒤에 유혹이 들어왔어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못 박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네. 여러분이 성령님 놓지 않고 네. 훈련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성령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고 네. 성령 안에서 네. 성령의 능력으로 네.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네. 그 안에 죄를 못 박아버리시고 절 보세요. 죄를 못 박으시고 내 안에 있는 의의 바벨탑을 못 박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부활하는 그 능력처럼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걸어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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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못 박은 예수님한테 와서도 유혹했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네가 그렇게 학식도 놓고 네가 그렇게 배운 것도 많은 하느님의 종이라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많지? 네 수준을 한번 생각해봐. 네 통장에 온 돈이 얼마면 네 집세 나오는 게 얼만데 너 그 정도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라면 너가 그렇게 부를 누리는 자라면 뭐 하려고 그 위에서 못 박혀서 고생하냐?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렇게 곰퉁맞게 살지 마. 그렇게 유난 떨고 배를 굶주려 가며 그렇게 살지 마. 이 곰퉁아. 있는 거 쓰고 살고 가진 거 펼치고 살고 권력 있는 거 누리고 살고 네 자존심 너 원래 자존심 빼면 너는 시체잖아. 네한테 남은 게 뭐 있니 자존심밖에. 근데 그 수모를 따고 가만히 있냐? 가서 한번 들었다 놔. 하는 것들이 괘씸하지 않니? 이때까지 시집아갖고 어떻게 했길 그 시집 식구들이 그따위로 굴어. 어? 다 소집시켜! 소집시켜서 첫째 밑에 둘째 똥서 너는 이거 하고 셋째 똥서 너는 이거 하고 막내 고모 고모는 이런 거 해. 나도 이제는 내가 못 참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왜 미련맞게 살아? 근데 그 엄청난 유혹은 십자가 치지 말라는 거잖아. 기가 막혀요 여러분. 못 받기 전에 얘기하면 그래도 덜 억울하죠. 못 박았는데 그래. 그것도 하느님의 아들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정력을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방법을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못 박으세요. 음란과 폭력을 못 박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치 구현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존경하는 자존심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는 내 가치를 못 박으세요. 아멘. 내가 의롭다가 생각하는 모든 걸 못 박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결합해서 그분의 성령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걸어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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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과 함께 결합하여 죽으셨으니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못 박혔음에도 불구한데도 마귀가 와서 말해. 너 하느님의 종이라면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좀 내려와봐.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한번 써봐. 십자가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귀여워 들으세요. 뒤있는 자는 성령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훈련의 시간에 나를 못 박으셨다면, 말씀의 시간에 나를 못 박으셨다면, 희생과 보속의 시간에 나를 못 박으셨다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법으로 못 박으셨다면, 그 못 박힘 속에서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걸 완전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못 박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끝난다는 걸 기억하셔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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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죽음까지 가는 걸 방해하는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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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